삼상전후는 전선이 세 가닥인데 단상전후는 왜두 가닥이냐? 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이번 주에 보여드리려고 실험을 한 두어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험이 두개다 실패하는 바람에 급하게 땜빵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삼상전원하고 단상전원의 전선 가닥수. 삼상전원은 전선이 세 가닥인데, 단상전원은 왜두 가닥이냐? 그 상관관계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질 때는 삼상전원이 만들어집니다. 삼상전기는요, 삼상발전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삼상발전기 속에는 코일이 세 벌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코일 배치가 꼭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코일에서 나온 전선이 몇 가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입니다. 원래 삼상전원은 여섯 가닥인데 이거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었죠.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을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코일 배치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죠. 이 삼각형 모양은 그리스 문자 델타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결선법을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델타 결선을 하고 나니까 삼상 발전기 외부로 나오는 전선은 세 가닥이 되었습니다. 이게 삼상 전원이고요. 단상 전원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코일 세개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이것만 뽑아 쓰는 게 단상이거든요.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이게 두 가닥인 거예요. 그럼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뽑아서, 자, 이 교류의 상은요, 뭐, 나라마다 부르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상의 이름을 이렇게 알파벳 문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RST라고 붙이기도 하고, 혹은 뭐, ABC라고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RST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간전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여기는 RT. RT에서 220V를 뽑아내든, ST에서 220을 뽑아내든, RS에서 220을 뽑아내든, 이 코일 한 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220V 단상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220을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선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기 속에 코일이 실제로 이렇게 배치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선을 하고 나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RST 이렇게 뽑아보면은 여기는 코일 두 개가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요거 한 개가 220이었을 때 결선을 요렇게 바꾸면은 여기는 380이 됩니다. 요렇게 두 개를 했을 때380또 요렇게 두 개, RS 지금 ST에서 상간전압 380을 뽑은 거고 RS에서 상간전압을 뽑아도 여기도 380 ST에서 상간전압을 뽑아도 380 이렇게 되는 거고 요때는 이제 220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심점 있죠? 중심점에서 모인 거 하고 한쪽 상하고 하면은 코일 한 개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22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 요선이 중상선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참 지저분하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짧게 개념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실험을 성공해서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nse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원래 이번 주에는 제가 실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만의를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이나 진행을 했었는데 두 개가 다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땜빵을 위해서 짧지만 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교류와 삼상 교류를 놓고 봤을 때선 가닥수를 놓고 보면은 이들 숫자의 관계가 이상하죠? 삼상 교류는 상이 3개라서 선이 3가닥인데 단상 교류는 상이 1개인데 선이 1가닥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가닥일까? 아니면 반대로 선이 2가닥이니까 그게 왜 단상이냐? 이상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상 교류는 왜 선이 2가닥이고 삼상 교류는 선이 왜 3가닥이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는요, 삼상 교류가 생산이 됩니다. 즉, 발전기가 삼상 교류 발전기라는 거죠. 삼상 교류 발전기를 도식을 해보면요, 이렇게 발전기 속에 코일을 세 벌을 그려 넣습니다. 물론 실제로 곧이곧대로 이 그림대로 코일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념적으로 코일이 3개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배치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 편의상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자, 코일이 3벌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코일에서 자, 유도 전류가 생산이 되는 건데 이것이 각각의 상이 되는 겁니다. 코일이 3벌이니까 3개의 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3개의 코일은 120도의 각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이 되는 교류 전류는 120도의 위상각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코일 각각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코일 하나에 단자가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일이 세 벌이면은 단자가 총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발전기 외부로 끌어내는 선은 세 가닥이냐? 예, 이 선들을 잘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코일 세 벌을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루프를 만들어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 모습이 마치 그리스 문자의 델타,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델타와 닮았다고 해서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벌의 코일에 각각의 접점이 이렇게 하나씩 공유가 되었으니까 총세 개의 접점이 남게 되죠. 이렇게 외부로 끌어낸 선이 세 가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각각의 접점 간의 전위차는 코일 한 개의 전위차이를 온전히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스펙이 380짜리 발전기였다. 그러면 상간 전압이 380인 삼상 교류가 생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코일 하나의 스펙이 220볼트짜리였다. 220볼트짜리 발전기였다. 그러면 상간 전압이 220인 삼상 교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결선법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코일 3개의 각각의 접점 하나씩을 3개를 한데 묶어버리고 반대쪽에 3가닥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도식을 보면은 Y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Y 결선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심선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은 이것이 중상선이 되는 것이고 이걸 빼내지 않고 굳이 나머지 3개만 빼내더라도 자, 이때는 코일 하나의 스펙이 220볼트인 교류 발전기에서 상간 전압을 재면은 380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일 두 개로부터 발생된 전위차를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일 두 개가 완전히 일직선으로 늘어선 게 아니라
120도의 위상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120도의 중심 부분을 다른 코일 하나가 또 끌어당기고 있죠. 예, 이렇게 전위가 조정이 된, 그래서 220 플러스 220은 440이 아닌 38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교류의 각 상에는 또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을 붙입니다. 대개는 RST 또는 ABC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RST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RS, ST, 그 다음에 TR 이렇게 각각의 상간 전압을 재어보면은 예, 38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 하나와 중성선 요 사이의 전위차를 재면은 요때는 그두선 사이가 하나의 코일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20V 코일 발전기를 예로 들고 있으니까 상 하나와 중성선 간의 전위차가 220V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상 발전기로부터 중성선을 포함해가지고 220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삼상사선식이라고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중성선 없이 델타 결선으로 그냥 세 가닥만 뽑아낸 것은 삼상삼선식이 되겠습니다. 뭐, 삼상사선식하고 삼상삼선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실험 성공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